모아치기 선택. 자, 일반적인 원쿠션과 투쿠션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선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빨간 공하고 네 공하고, 공세 개를 나란히 일자로 놓고, 여기서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 이쪽 투쿠션이 있고, 이쪽 원쿠션이 있어요. 그 중에 어느 공을 칠 것인가? 그거를 관찰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내 공의 위치가 여기 있으면 투쿠션, 여기 있으면 원쿠션.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목적구가 2분의 1 두께를 맞추면, 2분의 1 두께를 맞추면 30도. 공이 맞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이제 90도로 가정했을 때 벌어져 있는 각도가 30도로 가기 때문에 두께는 2분의 1 30도, 목적구의 분리가 그걸 생각하고 2분의 1 두께를 치고 12시. 자, 이런 식으로 치면 저 공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서 모아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 12시. 원쿠션. 그 다음에 내 공이 위치가 여기 있지 않고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서 원쿠션을 치려면 두꺼우면 맞추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께를 어쨌든 얇게 치면 원쿠션이 가능한데, 이쪽에서 원쿠션을 치면 목적구가 따라 내려오기가 힘들구나. 그래서, 자, 여기는 원쿠션, 여기는 투쿠션. 투쿠션을 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투쿠션 칠때 주의해야 할 점은 목적구가 먼저 내려오면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2분의 1 30도, 4분의 1 45도, 절반보다 얇게 치되 이제 당점을 낮춰서, 당점을 이제 공을 살짝 끌어줘야 되겠네요. 당점을 낮춰서 이런 모양으로 모아치기를 성공시켜줘야 되겠구나. 자, 다시 한번. 공의 위치가 여기선 원쿠션, 여기선 투쿠션. 자, 똑같이 놓고 해보도록 하자. 이쪽에 있어요. 자, 똑같아요. 이쪽에서도 당구대가 지금 정사각형이 안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원쿠션, 여기는 투쿠션. 그래서 여기서 원쿠션의 난이도가 조금 높긴 한데, 그래도 모아치기 위해서는 목적구에 가는 모양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두께를 2분의 1 근처를 치고, 여기서 정확한 원쿠션으로 2분의 1 12시. 이런 모양으로 이쪽으로 모아치기가 된 상황이고요. 반대로 여기서 원쿠션을 쳐야 되는데, 여기선 원쿠션 안 치고 투쿠션을 치게 되면 이 공을 이쪽으로 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기서 투쿠션을 치려면 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 공이 천천히 오는 상황이 되겠고, 어쨌든 지금 투쿠션의 위치는 여기는 원쿠션, 여기는 투쿠션. 자, 내 공의 위치 관계를 파악을 잘 해줘야 되겠어요. 목적구가 올라오는 모양을 잘 관찰해서 당점을 낮춰서 수리 쿠션이 됐네요. 이런 식으로 모아치기가 되겠구나. 자, 그 다음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은 공을 직접 맞출 수도 있고 옆으로 돌려서 맞출 수도 있는데, 직접 맞추면 모아치기가 안 되고 공이 흩어지는 모양이 되겠어요. 여기 직접 맞추면 공이 양쪽으로 흩어지니까 이 공을 모아치기를 하려면 왼쪽으로 돌려야 되겠구나. 옆돌리기를 돌려야 되겠고요. 그래서 두께를 2분의 1 두께를 맞추면 목적구가 30도 이쪽으로 갈 거니까, 강하면 위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약하면 저쪽으로 쳐질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두께를 치고 상단 당점을 치고 적당한 속도를 맞춰서
공이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모일 수 있게끔. 그렇죠? 지금은 잘 모였는데 약간 두꺼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두께가 두꺼우니까 속도를 조금 부드럽게, 똑같이 2분의 1 두께를 치는데, 아까보다 조금 부드럽게 쳐줘야 되겠어요. 너무 강하지 않게. 그래서 상황이 지금처럼 모아치기가 되도록. 자, 그 다음 상황. 이번에는 옆 돌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은 반대로. 반대 상황이기 때문에 옆으로 돌리면 목젖과 조금밖에 안 움직여서 이번엔 이제 어려워도 직접 끊는 모양을 해줘야 되겠네요. 여기서도 두께를 2분의 1 두께를 치면 30도 약간 모자라네요. 어쨌든 두께를 절반 근처를 치고 이번엔 하단 당점으로 공을 끌어줘서 이런 모양을 쳐줘야지만이 그래야 모아치기가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수구가 너무 많이 도망가서 문제가 생겼는데 어쨌든 지금 모아치는 상황하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연속 득점까지 거기까지 관계를 해주면 되겠고 자 오늘의 요점은 선택 여기는 옆돌리기 여기는 옆돌리기 여기는 직접 맞추기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그 애매한 중간에 있으면 자기 선택이 아무거나 쳐도 되겠지만 정확하게 보이는 위치를 기억해서 좋은 길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보다 좋은 내용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